점이 있는 우리 친구들 A라는 점은 1, A, B라는 점은 A, 1, C라는 점은 0, 0, D라는 점은 2, -1일 때 이때 선분 2점 차이 거리 A와 B 2점 차이 거리는 그렇지 C, D 선분 이놈의 2배라고 했네. 그때 양수 A값을 구하래. 그대로 때려박으면 되지.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우리 친구들? 그렇지. 야한테는 제곱하면 좋다고 했어. 이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. 그래 안 그래? 근데 우선은 처음이니까 루트 씌우고 A, B 해봅시다. A 빼기 1이 좀 친구들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A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이죠. 됐으니까 이놈 이놈의 2배. 자 CD니까 2 빼기 0 2의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. 양변의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죠. 좀 이쁘게 하자. A 빼기 1이지. A 빼기 1의 제곱이 2개 있으니까 2A 빼기 1의 제곱을 묶을 수 있고 양변을 제곱했으니까 4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도 4가 되니까 루트 8이니까 제곱하면 8이 되는 친구들 됐습니까? 양변을 2로 나누면 A 빼기 1의 제곱은 그렇지? 16이 되겠다. 고로 A 빼기 1은 4 또는 4의 제곱 또는 A 빼기 1은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렇지? 그래서 A는 우리 친구들 A는 5 또는 그렇지? A는 얼마가 되니? 마이너스 3이 되겠어. 근데 양수 A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가 되겠네. 답은 5가 되겠습니다. 뭐 별로 어려움은 없으니까 이제 두 점자의 거리 비교할 때 먼저 제곱해버려 우리 친구들. 오케이 그럼 4가 되지? 그러면 루트 벗기면서 바로 하니까 뭐 실수는 더 줄어들 거야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예.